전부 알미에 의존해서 살다가 보니까 이 자기의 본래 상태 이런 것이 아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무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허부님이 방금 제가 말하니 알아듣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 이거 그렇게 할줄 알았어요,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턱 하잖아요. 네, 그럼요. 어느 정도로 끄덕해야지 이런 거 생각하고 했어요, 이렇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하죠. 지금도 보세요. 네. 이거 뭐 생각하고 나 이렇게 네 해야지 했어요? 아니요. 보세요. 바로 그냥 자기가 생각을 거치지는 않잖아요. 네. 그냥 하잖아요. 네. 네. 누구나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네요. 지금까지 이러고 살아오지 않았어요? 네, 생각 없이 대답하고 다 했네요. 네. 그죠? 그냥 하죠? 네. 그냥 하잖아요. 그냥. 여기에 무슨 틈이 있어요? 이게 둘인가요? 하나인가요? 뭐 그런 거 둘이든 하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말하고 대답한 것이 전부지. 지금부터 2024년 8월 4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오신 분 말씀하십시오. 네, 하선입니다. 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질의응답 하면서, 제가 되게 꽉 막혀 있구나 하고, 너무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동안 너무 날파리처럼 이렇게 법을 대해 온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랬어요. 근데 또 날파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좀, 이제 질문도 그만하러 나오고 싶고, 날파리라는 게뭐 생각? 막, 얼마 전에 스님께서 밴드에 얇은 마음이라고 또 올려주신 것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이렇게 또 막, 오늘 깨달아야지, 막, 이렇게. 아, 오늘 깨달아야지. 예, 늘, 오늘 벗어날 수 있을까? 뭐, 한마디 듣고 깨치고, 이렇게 빨리빨리 구멍 찾으려고 자꾸 날파리처럼 막, 팔랑팔랑팔랑팔랑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왜? 왜 그만하고 싶어요, 그렇게? 자꾸 추구하고 좌절하는 그 느낌이 이제 좀 싫은 것 같고,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네, 그래가지고 한.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실컷 해봐야, 아, 이런 식이 아닌 것 같다 하는 것도 알게 되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10년 해보고, 안 되면 나와야지. 뭐, 학교 10년 다녀보고 안 되면 때려치워야지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때려쳐야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 근데 그 여쭤봐요.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지나갑시다. 오늘 깨달아야지 하고 달라요. 오늘 깨달아야지, 이거는, 4장에 나왔죠? 깨달음을 앞에 두고 있으니 못 깨닫는다. 이런 말 나왔죠? 깨달아야지 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그러니까 찾기 어려운, 뭐,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벽에 나 있다 칩시다. 그러면 나는 오늘 찾아야지. 이거 하고, 아, 이 구멍이 어디 있나? 이거 하고는 달라요.
이 구멍이 도대체 어딨나 해만 관심이 있으면 제일 빨리 찾아죠. 나는 오늘 찾아야지 이러면 찾아야지라는 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 구멍이 어디 있나가 아니라 오늘 찾아야지 이 욕심 그거하고는 다른 거거든. 나는 오늘 내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나는 오늘 내 아이를 찾아야지 이거하고 이 아이가 어디가 있나 이거하고 다르거든. 제가 그랬잖아요. 아이 잃어버린 엄마 심정처럼 그런 마음. 그 엄마가 나는 오늘 찾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까? 들까? 나는 오늘 아이 찾아야지? 아니요. 그러면 뭐 어떨까 그 심정이? 그냥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사라는 있을까?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거지. 오늘 찾아야지. 이런 생각. 이거 다르잖아. 그지? 그거는 딴 생각. 나 오늘 찾아야지라는 것을 말하자면 그게 망상이야. 그 생각 때문에 가려져서 구멍이 안 보이는 거라. 그래서 그 배고픈 고양이가 쥐를 노리듯 또는 배고픈 아기가 엄마 젖 찾듯 이런 비유가 있거든. 네. 그거는 나는 오늘 찾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어디 있나 이거밖에 없잖아. 어디 있나에 집중이 되어야 결과가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깨달아야지 이거는 다르다. 그거는 망상이다. 그 생각 때문에 못 깨닫는다. 그 생각 때문에 항상 왜 생각이 가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던가 그죠? 생각이 가리고 있다. 나는 깨달아야지. 너는 오늘 깨달아야지. 이건 생각이거든. 그래서 도대체 이 아이가 어디가 있나 이것처럼 마음도 뭐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나 이거 말고 그냥 마음이 그 아이 잃어버린 엄마의 경우에도 이 아이가 어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그냥 어디가 있나 이런 생각도 안 들 거야. 그냥 마음이 그냥 도무지 어디가 있나 어디 있나 그냥 마음이 그냥 그 마음이지 어디가 있을까 이런 생각 이전이지 않을까 마음은. 그치? 네. 그런 거거든. 그런 생각 이전에 마음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뭐 마음이 불편해서 공부하는 거잖아. 그죠? 아, 마음이 벌써 불편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찾고 있는 거지. 어느 지점을 찾고 있는 거지. 생각으로 찾고 있는 게 아니어야 돼요. 생각으로는 찾다가 한계가 오면 이제 완전히 그 한계가 왔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탁 넘어설 수도 있는데 생각으로 찾는 것은 길은 아니에요. 한계가 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구분을 못해요. 법문 듣고 생각으로 이해하고 생각으로 길을 찾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생각으로는 길이 안 나와요. 그리고 생각으로 찾아진 길은 생각에 불과해요. 그렇죠? 마음으로 찾는 거하고 달라요. 그게 딱 아이 잃어버린 엄마 심정 아닐까. 그 엄마는 마음으로 그냥 어디에 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그죠? 항상 그 마음일 거 아니야.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그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딱 그런 마음이라니까. 아, 뭐 생활은 이런 생활을 하든 저런 생활을 하든 뭐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뭐 하잖아요. 사람도 만나고. 그런데 자기 속에는 그거 풀리지 않은 숙제에 대한 마음. 그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으면 항상 찝찝하잖아요. 네. 그거. 그러면 우리는, 제가 그랬죠. 찝찝하면 우리는 찝찝한 걸 싫어해요, 사람들은. 찝찝하면 언젠가는 해결이 될 날이 온단 말이야. 생각으로 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생각으로 모든 걸 해결하게끔 교육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 생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우리 마음은 생각하고 달라요. 그냥 찝찝하면, 그냥 내가 찝찝하고, 찝찝하면 그냥 싫어. 뭐 싫다고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싫어. 그죠? 마음이 괴로우면 그냥 불편해. 그것을 생각해서 말로 막 만들어내면은 뭐 답답합니다. 뭐 속이 상합니다. 뭐 화가 납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거지. 사실 우리가 느끼는 마음을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거 그대로 표현해낼 수가 있어요. 그쵸? 예. 네. 그런데, 나는 화가 나. 에 해당되는 뭐 어떤 마음이 딱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법문을 들을 때도, 듣고, 그 말을 듣고 말을 이해해서 자기 마음을, 마음 공부를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마음하고 생각하고는 다르다. 이런 방편의 말도 필요할지도 모르겠네. 마음하고 생각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마음이에요, 마음. 이거는 생각 쪽이 아니고. 그럴 때도 있잖아. 생각으로는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싶은데 마음은 자꾸 가는 거. 네. 그죠? 네. 생각으로 해야 되겠다 싶은데 마음은 자꾸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네. 그러면 생각하고 마음하고 다르네. 그지? 네. 그러니까 생각으로 길을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찝찝한 마음, 뭐 이런 것처럼. 궁금한 마음, 아니면 찝찝한 마음. 그냥 마음이 가는 거. 그러니까 법문을 말로 하니까 자꾸 말로 듣게 되거든. 그치? 생각으로 듣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주장자를 척 들어 보이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럼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 또는 다 주장자를 들고 법상에 올라와서 뭐 탁탁탁 치고 내려가기도 하고. 물론 그 세 번 치는 것에 의미를 들자면 의미는 있어. 그러나 의미라는 것은 만들었을 때 있는 거고, 그 무슨 뭐 세 번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 번의 의미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그죠? 한 번을 치든 열 번을 치든 똑같은 거야. 세 번을 치든 백 번을 치든. 이게 왜 치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게 이런 거니까. 말로 하면 그냥 생각으로 들어버리니까. 말로 하면 생각으로 자동으로 듣잖아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그럼 이건 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알 수 없지. 뭔데? 생각하면 알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걸 해보는 거야.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저 왜 자꾸 치지? 생각으로는 궁금해. 근데 이유가 있으니까 하겠지. 이유 없이 안 하겠지. 이유 없이. 그럼 생각이 궁금해하지. 생각은 궁금하지. 궁금해하지. 궁금하지. 이미 자기 마음에서는 이게 사실 확실하거든. 이게 확실해. 확실해. 확실하게 알아듣는다고 해도 되고 확실해요. 이미 누구의 마음이나. 근데 생각이 이게 확실한 마음을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자꾸 분석해내고 알고 이해하고 그냥 알고 싶은 그거에 알려고 하는 거야. 생각으로 해석해내려고 하는. 근데 마음은 이거 재밌게 말하자면 마음은 이거 다 알아들어요. 누구나 배운 거하고 상관없어요. 공부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다 확실해요. 알아듣는다는 게 이해가 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마음은 그냥 이거에 확실해. 이미. 근데 뭐지?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으로 해석하는 습관 때문에 이게 안 확실한 거야. 우리 마음은 항상 확실해요. 항상. 살면서 항상 확실해요. 누구나가 다 항상 분명해요. 항상 불이야. 둘이 아닌 상태야. 항상 우리는 헤매지 않고 있어. 딱 안정이 되어 있어. 사실 안정되어 있다는 것도 말이지 뭐. 안정되어 있을 무엇조차 있다고 할 수도 없지. 뭐 말로는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방편의 말이니까. 말은 안 하고 한 시간 내내 두드리면 한 시간 동안 두드릴 거 뭐 있겠어요. 한 5분 정도 동안만. 그럼 말 안 해도 되면 더 수월하겠다. 그냥 이것만 이렇게. 언젠가 마음에 탁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럼 평소에는 왜 안 와닿느냐? 생각에 빠져 있어서 안 와닿는 거야.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저거 뭐지? 저게 무슨 소리야? 왜 자꾸 저렇게 해? 이런 생각 때문에 안 와닿는 거야. 그렇다가 그게 궁금하면 궁금하다는 거는 생각이 더 이상 안 돌아간다는 거지. 궁금하다는 거야. 생각이 더 이상 좀 안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딱 확실해질 수도 있지. 생각으로 뒤덮여 있을 때는 확실하지 않죠. 생각이 구름처럼 맑은 하늘을 덮고 있으니까. 구름처럼. 실제로 구름은 하늘을 덮고 있지만 생각은 마음을 덮을 수도 없는데 구름처럼 그렇게 덮고 있다니까.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지. 계속 해보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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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하던 얘기. 아, 한 가지 더 있다 네. 그랬죠? 아, 그 제가 계속 그 뺑뺑이를 돌고 있는 게 어느 날부터 이 한바탕이라는 거에 자꾸 집착을 했거든요. 이 한바탕? 그건 또 뭐예요? 예. 뭐 이 전체 한바탕 이름이네. 이렇게.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하여튼 머리로는 다 해결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머리로는 예 뭐 목요일 날 그 뭐 잘 때도 똑같은가 이래도 뭐 잘 때 이 한바탕에서 자고 깨면 이 한바탕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왜 그게 이 한바탕이야 이름이?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날부터 뭐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 그거를 좀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통째로 하나다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전체 한바탕. 그래가지고 바탕이라는 말은 무엇의 바탕이다 이런 의미가 있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생각이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안 된 줄은 알지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개합 안 될까 싶어가지고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안 하려고 해도. 근데 이것도 이게 아니다라는 아니고 싫고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자꾸
자꾸 그쪽으로 도망을 제가 가려고 하는데 그거 거기서 그 생각하면 이게 결론이 딱 되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려는 그렇지, 게 있어서. 결론이 딱 되니까 한바탕 이렇게. 네 그냥 깔끔하게 결론 나버리고 찝찝한 것 좀 사라지고 이렇게. 생각 속에서는 네. 결론이 났지. 근데 그 결론 난 게 요는 생각이다 보니까 예. 진짜로 해결이 안 나잖아. 예.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좀 버리고 가고 싶어서 한번 얘기해봤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좀 집중하고 얘기해봐요. 대답해봐요. 집중해라고 왜 하느냐 하면 내가 왜 집중하라냐면 그냥 생각으로 뭐 이렇게 이런 상태가 아니고 잘 들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집중하라는 거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집중해보세요 그냥 하면 너무 무거워요. 잘 들어보는 거예요. 네. 자기 혼자 그냥 뭐 설렁설렁 옆 사람하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듣지 말고 잘 들어보시라 이 뜻이에요. 집중 딴 게 아니고. 바로 대답해봐요. 자기가 한바탕이라고 한 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때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대답한 게 아니지. 그냥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른 것 같아요. 네. 그걸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아닌 자기가 알잖아. 네. 마음이. 그죠? 네. 왠지 그 다르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바탕이라는 것은 생각이었지. 네. 그냥 근데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네. 생각하면 소리 이러지만 그건 생각이고. 네. 그죠? 그냥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한바탕이라는 생각하고는 뭐가 다른 느낌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그래 보기도 했다고 하대. 계속 이렇게. 쳐봤다고 한 법우님도 누가 있었던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쳐봤다는. 법문을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네. 근데 이게 관심으로 관심이 있으니까 하겠지. 근데 관심이 좀 많아야 되지. 여러분들 관심이 누구나가 있지만 있으니까 공부는 하지만 조금 있는 사람, 좀 더 있는 사람, 아주 많은 사람 이런 거 다르거든요. 이걸 또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돼. 뭐 이것뿐이다 이런 식으로라든가 그건 다 생각이야. 그렇게 해버리면 그죠? 근데 이거는 소리 라는 것도 해석이고 뭐라고 할 수 없어. 답도 없어. 이해도 안 돼. 근데 그냥 근데 뭔가 쓸데없는 게 아니니까 이래야겠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만성입니다. 네. 뭐 구체적인 질문이 있어서 나온 건 아니었고요. 그냥 스님이랑 이렇게 또 가까이서 얘기하고 싶었고요. 법문 아까 일부 듣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뭔가 저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고 점점 법문 들을수록 예수님이 이게 뭐 바위를 톡톡 깬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존에 제가 이렇게 뭔가 생각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좀 다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있을수록 이제 조금씩의 변화는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님 아까 방금 이렇게 두드리게 돼도 옛날에는 이제 그것들이 그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가볍게 지나갔었다가 방금도 이렇게 뭔가 의미 뭔가 이유가 있으실 텐데 뭔가 이렇게 뭔가 이유가 있으실 텐데 이러면서 조금씩 옆에서 그러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저도 이게 스님이 하시는 말이 확 그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전에랑 다르게 좀 점점 그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스님 하신 말씀들이나 그런 것들이 그 전에 그렇게 두들기는 거나 그런 것들이 그 전에는 그렇게 하찮게 가볍고 하찮은 것을 별것 아닌 것 같아 지나갔겠지.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렸다면 요즘은 조금 더 그러면 내가 뭔가 이때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를 한 번씩 생각해보고 뭔가 다르게 조금 더 접근하는 것 같고 아까 스님이 이렇게 탁 쉬는데 뭔가 살짝씩 이제 뭔가 마음이 약간 울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생각에 뭐 갇혀 있으면서도 이러한 한 번씩 이러한 기회에 조금씩 다르게 한번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확실히 현장 법회가 들을 때는 저는 완전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예. 생각과 상관없는 아는 것과 상관없는 알 수도 없다 이러면 답답해 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아는 것과 상관없는 이해하는 것과 상관없는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 필요 없이 와닿는 생각이라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생각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생각을 우리가 막 생각하잖아. 근데 생각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는 생각이라는 수단이 필요 없이 사는데 생각하고 살지만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것하고는 다른 생각을 안 한다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한다 하는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는 뭐 이거는 어려울 게 없어요. 생각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살 때도. 그죠? 네. 그런데 그 하루를 살 때도 하루를 사는 게 전부 기억나지는 않죠. 네. 그냥 자기도 모르게 흘러가는 시간들도 많잖아. 그냥 멍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르게. 그럼 이런 것도 보면 생각을 할 때 그냥 나도 모르게 인식도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시간들도 있네. 근데 생각할 때는 뭐가 존재하지. 근데 그렇게 흘러가 버린 시간은 존재도 안 하잖아. 뭐 기억이 안 나잖아요. 생각이 자기가 자유롭게, 이게 지금 따로 있거든. 그러니까 생겨나는 생각에 대해서 이게 또 있어. 그거를 비판하는. 잘한다, 못한다, 좋다, 싫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게 시비한다는 거거든. 옳다 그르다. 근데 자, 이 소리 들을 때 뭐 없지, 옳다 그르다 없죠. 뭐 이런 소리와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는 부분 사람은 이런 소리 들으면 뭐 무섭거나 뭐 어떠거나 그런 기억이 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이거는 좋지도 싫지도 않잖아. 이건 생각과도 상관없잖아. 네. 그럼 이 소리 들을 때 뭐 불편하거나 힘들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네. 머리 복잡해요? 아니요. 차라리 오히려 좀 단순하고 선명하죠. 내 생각으로 들어갔다 하면 복잡하지. 네. 그러면 법문할 때 왜 설명 안 하고 주장자 딱 두들기고 내려갈까? 이것도 똑같은 법문이니까 그렇게 하겠지. 네. 그러면 근데 이것도 똑같은 법문인데 이건 생각으로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법문은 생각으로 해석을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지? 이게 더 낫네. 생각으로 해석해서 공부할 게 없어지니까. 근데 이게 지금 법문하고 있거든. 그럼 저게 무슨 법문을 하고 있나 생각하면 그거는 틀린 거야. 이거는 생각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아, 저거는 이런 의미에서 저걸 이렇게 두들기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으로 해석했다 하면 그건 틀렸어. 이건 생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없어야 돼. 그죠? 생각이라는 걸 안 거쳐. 아는 것을 거치지 않아. 그동안 법문 들은 것도 이거 앞에서는 무색해. 법문 들어서 내용으로 이해하고 뭐 이런 게 깨닫는 거고 공부는 어떤 거고 그런 거 다 이거 여기에는 무색해. 여기 들이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공부, 그게 공부라면 이거는 법문이 아니어야 되지. 그런 것만 법문이어야 되지. 알고 있는 내용만. 그죠? 네. 그 알고 있는 내용하고 이게 똑같다면, 똑같은 거라면 그 내용이 아니어야 되네. 그치? 이건 네. 내용이 없잖아. 네. 그럼 그 내용도 내용으로서는 의미가 없는 게 되네. 그치? 네.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법문이란 말이야. 네. 그럼 그것도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내용으로서의 의미는 전혀 없어지는 거잖아. 이거하고 똑같은 법문이라. 네. 그러면 법문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는 이제 없어져 버리네. 그러네요. 네. 그치? 네. 공부에 대해서는 생각할 거리는 없어져 버리네. 생각으로는 가는 길이 아니네. 요거는 해석은 안 돼도.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다가 맡겨놓는 수밖에 없네. 관심으로. 네. 관심은 왜 관심은 지대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우리는 이 분별하는 데만 관심이 가가지고 거기에 속고 사느라 이 관심이 없어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관심은 마음은 관심은 많이 있는데 이거하고 들은 법문하고 똑같은 법문이라면. 법문 그게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데 이건 내용이 아니니까. 네. 그럼 이제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해석할 법문이 없어지잖아. 네. 해석할 법문이 없어지면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공부해야 될지 이런 게 이제 머리가 하얘져 버리잖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 네. 그지 법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리잖아. 이게 법문이라면. 네. 근데 관심은 있고 해결은 안 됐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맡겨 놓는 수밖에 없네요. 그냥 마음인지 뭔지, 응? 마음한테다가 맡겨 놓는 수밖에 없네요. 관심은 많은데 해결은 안 됐고, 이걸 법문이라고 하니. 네. 이거밖에 없네. 이 머리로 해석이 안 되어야 돼. 아 하고 해석했다 하면 그거는 그냥 분별망상인 거야. 이거는 부처님도 해석을 할 수가 없어. 해석은 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가 뭘 원해? 그러면 뭔데요? 이게 결론을 원하잖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뭔데요? 근데 솔직히 자기는 알아. 마음이 벌써 끝장이 나버렸는지 해결이 되어버렸는지 딱 맞아 들어가게 됐는지 아닌지 그건 그 마음은 자기가 알아. 그죠? 내가 지금 그렇지 않은데요. 뭐 그런데 알잖아. 네. 그러면 해결이 날 때까지 그냥 그걸 이제 공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공부한다는 게 막 책을 가지고 내용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 그냥 그건 하나의 방편에 불과해요. 그렇게 해야 공부가 아니거든. 말을 법문을 듣고 이해하고 이렇게 그거 그냥 하나의 방편이거든. 그럼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두들겨 팬 스님도 있잖아. 그지? 네. 임재 스님처럼.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두들겨 팬 거하고 이거 하고 말로 하는 법문하고 똑같은 법문이라는 거야. 똑같다는 거지. 같으니까 하지. 다르면은 그 중에 맞는 거를 해야지 틀린 건 하면 안 되는 거지. 똑같이 다 맞으니까. 그지? 네.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들어온 내용하고 실제로 두들겨 패는 것하고 같다면 그 내용의 의미가 없잖아. 이거하고 두들겨 패는 것의 공통점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공부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요걸 못 견디고 자꾸 알고 싶은 거야. 그냥 알고 싶은 거야. 그거 못 견디고 그냥 알고 싶은 거야. 뭐 견뎌야 될 것도 사실은 없어요. 왜 이게 견뎌야 돼? 여기 견디는 게 어딨어? 없죠. 이게 쓸데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법성입니다. 네. 오늘 처음 현장 법회 드디어 오게 됐는데요. 일단 스님 앞에 좀 앉고 싶었어요. 그래서 앉게 됐고요. 네. 오늘 이 법문 내용 중에는 저희 애들도 같이 왔는데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들었었거든요. 그 뭐 창의성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평소에도 좀 들었었는데 저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스님에게 기를 받아서 기. 네. 근데 여기 나왔을 때 어떤 기분일까라는 것도 궁금했고. 네. 이게 처음에는 유튜브 보다가 그다음에 줌을 통해서 스님 있다가 드디어 이제 요 현장 법회에 왔고 그다음에 이제 더 궁금했던 거는 가행 정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처음에는 법문이라는 거가
그 전에 뭐 다른 것도 자꾸 조금씩 해봐가지고 몸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잠깐 들었었는데 그러다가 지금은 오히려 그 전에는 뭐 수행하면 되겠지 아니면 뭐 좀 어려운 거 하면 되겠지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금 해체되는 이게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좀 충격적이었던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것도 되게 좀 충격적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리된 건 없는데 뭔가 좀 다시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이런 기회 있을 때 최대한 해보자라는 마음이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면 기회는 항상 와요. 기회는 자기가 만드는 거지 기회는 오고 안 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다는 사람한테 기회는 계속 오고요. 이제 이유가 생기면 기회가 멀어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이런 거야 뭐 기회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하지만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항상 일하고 늘 일하고 항상 똑같고 항상 있고 뭐 있다고 한다면 말이야. 그 없어졌다가 뭐 또 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본래 성품, 본래 자기 이제 그것도 이름 해서지만 그게 회복되는 데에 무슨 기회가 오고 안 오고 하겠어, 그죠?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겠지. 그리고 사는 것하고 그러니까 그 공부는 삶 속에서 이 완전히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삶에서 하루 생활 거기에 그게 완전히 공부의 장이에요. 뭐 생각으로 하는 공부 말고 아유 내가 여기서 마음을 이렇게 썼구나 저렇게 썼구나 그런 것 말고 마음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마음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 법의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쓰거나 일체의 색은 동일하게 공이니까 마음을 이런 색깔로 빨간색으로 쓰지 말고 파란색으로 쓰세요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법에서는 세상 법에서는 마음 쓰는 걸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마음을 쓰고 살게. 근데 이 법에서는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마음에 매이지 않는다.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죠. 좋은 마음에도 매이지 않고 나쁜 마음에도 매이지 않고 편안한 마음에도 매이지 않고 괴로운 마음에도 매이지 않는다.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으로 그 마음에 난 집착 안 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나는 매이지 않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매이지 않아 라는 그거는 매이고 있다는 증거니까 자기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완전히 이거는 생활이 삶이 하루하루가 거기가 바로 공부의 장이지만 거기서 마음을 어떻게 쓰는 것을 갖고 말하지 않는다. 그거로부터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사실 마음이 불편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죠? 네. 그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생겨나 자기 마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죠? 난 집착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싶어도 집착이 되고 내 마음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 싶어도 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좀 편했으면 좋겠어 하는데 안 편하고 그게
마음이 자기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워. 근데 이제 그 깨우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없어지는 거지.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된다 뭐 이런 게 없어지는 거지.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없어지는 거지. 그런 구속이 없어지는 거지. 이건 내 뜻대로 된다는 것도 그것도 매여 있는 거거든요. 안 된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매여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사실 크게 생각을 안 해봤고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보다도 저는 이 인생 사는 게 뭘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뭘까? 이런 생각, 죽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기존의 상식들, 뭐 착해야 한다. 그런데 이거는 들어보니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거는 뭐 그냥 어렴풋이 알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게 뭘까라는 생각. 그런데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고 아는 것은 그냥 자기 생각에 지나지 않아. 네. 그죠? 네. 그렇게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 이런 법문은 없어요. 네. 그럼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그것이 하나의 생각이 되거든. 네. 네. 그렇죠. 생각이 되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법부님이 말하는 건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그냥 이 몸과 마음이 나의 전부는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평소 알고 있던 상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법문 들으면서, 정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법문을 들어보면, 뭐 다른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뭐 나오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부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쪽을 마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계속 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네? 이건 무슨 소리지? 와해가 된다고? 예, 그러니까 기존의 상식이라고 했던 것들. 알고 있던 것들이? 네. 그래서 아마 마음 편하고 불편하고 이건 사실은 뭐 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답을 아직 알 수 없고 그런데 말씀처럼 처음에는 유튜브 통해서 그냥 편하게 들을 때는 저런 법문 여기서 듣고 저기서도 들었었는데 근데 참가를 했더니 또 질문 질의응답하면서 내 생각도 내가 몰랐는데 좀 보여지는 것 같고 그랬더니 가행정진하면 또 완전히 또 그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또 다른 그 상태를 볼 수 있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다른 상태를 경험 그런 거라고 제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작은 마이크 조금 더 입에 가까이 대고 하시겠어요? 네네. 아니 그렇게 하면 잡음이 나서 두 개 붙이지는 말고 네. 뭐 몸과 마음이 나의 전부, 우리는 뭔가 마음이 나의 전부인 줄 알고 살잖아요. 내 몸, 내 마음, 이게 내 전부인 줄 알고 살잖아요. 예, 제 와이프나 애들을 보면, 예,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살잖아요. 뭐 성격, 철학, 사상, 사고방식, 뭐 이런 건 다 마음에 들어간다 치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 하나, 물질적인 육체 부분 하나, 그렇게 이제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살잖아요. 그렇게 알고 살잖아요. 그렇게 알고.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게 뭔가 다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본인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궁금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알고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알미 맞는 줄 알고 사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게 잘못된 건가? 지금 이거야. 내가 몸과 마음이 나의 전부가 아닌 거야?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건가? 네.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네. 그거지. 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고 있는 거야. 전부 다 철석같이 그렇게 알고 살고 있는 거지. 근데 자기는 왜 그런 느낌을 받을까?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느낌을 안 가져야 되잖아. 근데 사실 이거는 누구나가 그렇잖아요. 나라고 하면 갑자기 너 이러면 아니 그건 생각했을 때 그거지. 그냥 너 이러면 자기가 나 이러면 막연하지 않아요? 내가 물어볼게요. 나 뭐예요? 뭐가 나예요? 나. 뭐가 자기예요? 그냥 나. 그냥 난데요? 네. 그거는 그냥 난데요. 이건 그냥 말이지. 그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냥 나라는 거? 그냥. 없어요. 네. 응? 없는데요? 무엇을 뭐 딱히 뭐 나라고 뭐 순간적으로 못 찾아내겠죠. 네. 그냥 나 하고는 사는데. 네. 나를 뭐 어떻게 찾아내 명확하게.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해보면 내 몸도 나고요. 내 성격은 이렇고요. 나는 언제 태어났고요. 이 생각해보면 그렇겠지. 그 생각하기 이전에 명확해야지 나라는 게. 그죠? 네. 그 생각해서 나온 대답은 그냥 생각이잖아. 네. 정말 나인가? 나에 대한 생각이 정말 나하고 똑같을까? 그건 나에 대한 내 생각일 뿐이지. 생각하고 자기하고 똑같은가? 그렇지 않잖아. 네. 그죠? 그러면 그냥 나 이러면 우린 순간적으로 굉장히 막연해요. 뭐 너는 누구냐 이러면 그럼 묻지도 않지만 너 누구냐 이러면 순간적으로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잠깐 생각해보고 대답해 다들. 그래서 생각으로 대답해. 그렇게 그 생각 그렇게 알고 있는 걸 갖고 대답한다 이거지. 그럼 그 알미 자기인 줄 알아.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그게 자기 맞던가? 내 성격은 이래요 했는데 언젠가 또 변해 있어. 그러면 내 성격은 이래요 할 수가 없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 내 성격은 이래요 할 수 있나? 그냥 대충 말하는 거지. 그럼 내 성격도 내 성격이 바로 나야 이럴 수 없네. 네. 내 마음이 나야 라고 할 수 없네. 마음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내 몸이 나야라고 할 수도 없네. 몸도 순간순간 변하고 있는데 어느 몸을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의 이 몸은요.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의 이 몸이라고 하는 순간 지금의 이 몸은 딴 몸으로 변화했잖아. 조금만 변해도 변한 거잖아요.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이 몸이라고 가리킬 수 있는 순간이 어느 순간인데 바뀌어져 있는데 네. 그러면 무엇을 나라고 찾아낼 수 있어? 무엇을? 근데 우리는 막연하지만 맨날 나 하고 살아. 네. 그거는 막연하지 않죠. 내가 이럴 때 막연해요. 안 막연하잖아. 뭐가 나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명확하게 내가 하고 살잖아요. 그때는 생각을 거치지 않고 그냥 내가 하잖아요. 나 밥 먹었어. 나 갔다 왔어. 나 이래.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해. 내가 뭐 아파. 내가 할 때에 생각하고 해요. 그냥 내가 어쩌고 이렇게 해버리지. 그러면 그거는 생각 아닌 거네. 내가 이러는 것은. 근데 찾아보니까 또 찾을 수도 없네. 뭐가 난지.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요까지도 모르잖아요. 요까지도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그냥 그러고 살잖아요. 그랬죠, 저도. 네. 그렇지. 누구나 다 그러고 살죠? 네. 그러면서 그냥 몸이 나야 하고 철석같이 믿고 살잖아. 마음도 나야 하고 철석같이 믿고 살잖아. 그거 맞아요? 맞나? 아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지. 근데 아니요 하고 대답도 해. 네. 말하면 네. 듣기도 하고 네. 대답도 탁 하고 네. 생각도 하고 그죠? 그러네요. 그죠? 기가 막힌 작용이 이렇게 나오네. 결과적으로. 네. 근데 어디서 나와? 그럼 또 꽉 막히지.
암 속에서 끄집어내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소리가 뭐 귀 신경을 뭐 자극을 해서 뭐 귀 뭐 고막을 자극을 해서 머리에서 듣고 생각 이거는 생각 속에서 끄집어낸 대답이잖아. 네. 그것 말고 진짜로는 그 어떻게 그 대답이 턱턱 나와요? 이러면 알아요? 몰라? 아무도 몰라. 그게 명확하다면 어떻게 해서 대답이 그렇게 턱턱 나와요 해서 너무나 명확한 답이 있어야지.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우리는 이미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네. 어? 물으면 대답도 하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배우기 이전에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네. 어디 가서 배운 거하고 상관없이. 난 놓고 기억달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죠? 누가 뭐 물으면 뭐 아프면 아야 하고 뭐 물으면 몰라 이렇게 할 줄도 알고. 네. 그러니까 배운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 법문 듣지 못한 사람들은 뭐 물으면 대답 못하나? 잘해요. 무슨 말 하는 거야? 못 알아듣겠어. 이럴 줄도 알잖아. 네. 그러니까 법문 듣고 안 듣고 상관없고, 그죠? 학교 가서 배우고 네. 안 배워도 상관없고. 네. 어느 민족이든 간에 상관없는 걸 보면 언어하고도 상관이 없네. 언어하고도.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가 다 물으면 대답하고 뜨거운 데 가면 피할 줄 알고 아프면 아픈 줄 알고 추우면 옷 입을 줄 알고. 네. 그럴 줄 아네. 근데 어디서 그런 작용이 나오는지 그런 건 아무도 모르잖아. 네. 그런 거는 책에도 안 쓰여 있어. 어디서 그런 작용이 나온다 그런 거 있던가. 없어요. 경전이나 어록에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작용이 나온다 이런 게 아닌 거야. 아니니까 그런 말이 없는 거지. 그죠? 네. 그러니까 법우님도 지금 알고 싶은 건데 네. 알고 싶죠. 근데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 그걸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 왜 그렇겠어요? 안다는 것은 헤아려서 안다는 거잖아요. 생각해서 안다는 거잖아요. 네. 안다는 것은. 네, 네. 아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 몰라도 되죠. 예. 살 수 있죠. 왜 우리가 머리로 막 생각해서 하는 건 말고 뜨거우면 탁 피할 줄 알지. 추우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껴입을 줄 알지. 배고프면 막 먹을 것 입에 집어넣을 줄 알지. 그냥 알죠. 네. 예. 그러다 보니 점점 이제 생각이 점점 진화를 해서 그래 집을 지어놓고 살자. 그 다음에 집에다가 냉난방도 하자. 아 2층 집도 지어보자. 이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지만 본래는 어떻게 그런 거 할 줄 알았잖아. 내가 배운 것과 상관없이. 그죠? 네. 추우면 입을 줄 알고 할 줄 알았잖아. 네. 근데 어떻게 해서 할 줄 아느냐? 그거는 없어.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그 알므로 아는 것으로 분석해 놓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게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게 진짜. 그러니까 진짜하고 아는 거하고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뭐 책에 써놓고 강의하고 하는 그게 진짜 진짜 배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지식으로 분석해낸 결과지 이 내용이 있는 것은 네. 그 예를 들어서 생명은 뭐 어쩌고 저쩌고 생명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써놓은 책이 있다 치자. 그게 진짜 생명의 비밀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결국은 생각의 내용을 적어놓은 거잖아요. 네. 알아낸 만큼. 네, 네. 그러니까 알아낸 만큼이지. 그럼 알아냈다고 해서 정말 생명 만들 수 있어요?
생명은 못 만들잖아요. 네. 우리 생명은 못 만들잖아요.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해도 생명의 비밀을 안 밝혀져. 비밀이 밝혀졌다면 만들 수 있어야 되겠지. 그냥 자꾸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지식만 늘어가는 거지. 실제로 생명의 비밀은 드러날 수가 없어. 그거는 드러난다는 것은, 생명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알므로 해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알므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뭐 태어나고 뭐 움직이고 살고 죽고 하는 것은 알므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절로 지가 뭐 태어날만 하니, 태어날 때가 되니 뭐가 생명이 툭툭툭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또 병도 들고 그러다가 툭 죽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네. 그거 사람들이 궁금하거든. 왜? 분별심이 그걸 궁금해해요. 어떻게 해서 생명이 태어날 수 있을까? 저 생명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간들이 가장 궁금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 생명이라는 게 뭘까? 그럼 또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이 뭘까? 이게 궁금하겠지. 궁극적으로는 그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전부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는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근데 그거는 잘 봐봐요. 알아내봤자 아는 만큼의 사실에 불과해. 이게 진짜 생명의 비밀은 아니야. 네. 그냥 알아낸 만큼이에요. 아마 아무리 역사가 흘러가도 그만큼 알아낸 만큼이지, 이것의 바닥은, 생명의 바닥은 안 드러나요. 그거는 그렇게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뭐 인공지능도 만들고 뭐 별걸 다 만들어내겠지만, 그 생명을 만든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끼리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제가 아는 걸로 뭘 해결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알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아는 것이 필요한 데가 있지. 알아서 뭘 해야 되는 쓰임새가 있죠. 근데 그럴 때 쓰이는 거지. 이 생명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뭐랄까, 이 세상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알아낸 만큼은, 그냥 그 알아낸 만큼이야. 그거 부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 이거는 부분이고 전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부분을 알아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부분이나 전체나 같기 때문에 부분을 알았다는 건, 하나를 알았다는 건 전체를 알았다는 것과 같은 거거든. 근데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식으로 알아낸 것은 부분을 알아낸 것도 아니야. 그냥 아는 만큼 그만큼 해석하는 거지. 천년 만년 지나고 나서도 그때의 아는 그만큼 해석한 거지. 그거는 실제와는 무관해요. 네. 실제는 알 수 없어. 알미라는 것이 그렇게 그런 거라고. 알미라는 게 알미라는 게 그런 건데, 그 알미 완전히 우리는 거기에 의존하고 사네, 아는 것에.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다르면 트러블이 일어나죠. 내가 아는 것 갖고 살자고 한번 보세요. 그 나라 간의 전쟁도 전부 자기 아는 만큼 가지고 하고 살고, 그것 때문에 부딪힘이 있고, 세상의 모든 학문도 보세요. 전부 아는 것 같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지. 아는 것 같고 상 주기도 하고, 아는 것 같고 벌 주기도 하고, 그죠? 뭐 누가 뭘 잘못해도 그 알아낸 만큼 가지고 재판하잖아요. 전부 알미 의존해서 살다가 보니까 이 자기의 본래 상태 이런 것이 아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무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부모님이 방금 제가 말하니 알아듣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 이거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턱 하잖아요. 네, 그럼. 어느 정도로 끄덕해야지 이런 거 생각하고 했어요, 이렇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하죠. 지금도 보세요. 네. 이거 뭐 생각하고 나 이렇게 네 해야지 했어요? 아니요. 보세요. 바로 그냥 생각, 자기가 생각을 거치지는 않잖아요. 네. 그냥 하잖아요. 네. 네. 누구나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네. 지금까지 이러고 살아오지 않았어요? 네. 생각 없이 대답하고 다 했네요. 네. 그죠. 그냥 하죠. 네. 그냥 하잖아요. 그냥. 여기에 무슨 틈이 있어요? 이게 둘인가요? 하나인가요? 뭐 그런 거 생각할, 둘이든 하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말하고 대답한 것이 전부지. 사람들이 이제 생각으로 이걸 또 연구를 한다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제 막 사설이 나오는 거지, 내용이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자면. 근데 우리가 이 생각으로 보니까 궁금해, 희한해. 막 이렇게 인간들이 막 이러고 산단 말이야? 이거 알고 싶어. 이것의 비밀을 알고 싶어.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야? 또 마음이 괴롭다. 이게 왜 괴롭지? 알고 싶어. 뭔가 마음이 내가 다는 아닌 것 같아. 알고 싶어. 사실이 뭘까? 알고 싶어. 알고 싶지. 그거거든요. 알고 싶은 거야. 불법은 알게 하는 게 아니고, 비밀을 알게 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게 하는 게 아니고, 진리는 알 수는 없어. 알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다. 이거 원인은 몰라서 괴로운 게 아니고, 알고 싶어서. 알고 있는 것이 맞는 줄 알고, 그 알매 의거해서 사니까 괴로운 거야. 그 알고 있는 것은 틀렸어요.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거지. 맞지 않아. 그러면 천년 만년이 지나도 바르게 아는 것은 불가능해. 왜? 알미라는 거는 그런 거야. 그만큼 해석해낸 거, 그만큼 연구해낸 거. 끝이 없어요. 이것을 알므로 어떻게 해석해요? 법우님, 천만년이 지나면 그거 될 것 같아요? 법우님이 자기도 모르게 고개도 끄덕하고 자기도 모르게 대답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눈도 깜빡이고 이거 조정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의 비밀이 풀릴 것 같아? 천만 년 지나면 풀릴 것 같아? 이 얼마나 이게 그냥 거기에 뭐가 둘이에요? 뭐 분리, 법문에서는 분리 하잖아. 근데 사실 자기가 일어나고 있는 자기 하고 있는 작용을 봐봐. 이게 뭐 그냥 딱 떨어지지. 그냥 네 하면 네. 이게 전부지. 여기에 둘이 어디 있어요? 생각으로 들어가면 둘, 셋, 넷, 다섯. 온갖 것이 끝도 없이 벌어지지. 근데 지금 이렇게 할 때 뭐가 거기에 둘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게 전부 아니야? 우주라는 거 생각할 때 우주가 있지. 응? 우주 생각 안 하고 지금 식구들 생각 안 하고 자기라는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 생각으로 안 들어가면은 지금 이거 말고 뭐가 있어요? 생각하면 우주 속에 지구가 있고 지구 속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법회장에 와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네. 근데 생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하고 우주가 뭐가 달라요? 우주 하면 우주라는 개념이 딱 생각이 나지. 이거하고 우주하고 어떻게 같아요? 라는 것은 생각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치? 네.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할 때 우주가 있었어요? 아니요. 가족이 있었어요? 아니요. 뭐가 나라가 있어요? 아니요. 내가 있어요? 아니요. 스님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표정이 묘하네요. 표정이 묘하시네요. 아, 그건 이름에 다 속잖아. 이름들 좀 단어들 말이에요. 네. 그 이름들이 전부 고정 관념이 돼가지고 만약에 법부님의 아내분이 보시고 사모님이 보시고 당신 무슨 소리야 가족이 없다니 그 이름 말해 그래. 가족이 없는 게 아니야. 있지.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할 때 가족이 없었잖아. 네. 뭐가 있었어? 하늘이 있었어요?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렇게 할 때. 네. 그죠? 실제로는 이렇게 살고 있잖아. 모든 사람들이.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우주에서부터 지구에서부터 우리나라에서부터 가족에서부터 내 나이에서부터 온갖 그 철학에서 사상에 교육에 감정에 뭐 될 거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앉아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이게 딱 그때 고개 딱딱 나오는 거지. 그런 게 가득 뭐 어디에 들어앉아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인연에 따라서 그냥 조건에 따라서 그때 그런 생각이 딱딱 나오는 거지. 옆에서 여보 하면 아 참 여보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하기 이전에 자기가 올림픽 열심히 보고 있을 때 그때 뭐가 있던가 그냥 보고 있는 그것밖에 없지. 뭐가 있어요? 네.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지? 네. 그럼 현실을 잘 봐봐요. 그렇잖아요. 뭐 잘 볼 거 뭐 있어? 아, 잘 안 봐도 그렇잖아요. 그냥 현실을 딱 봐봐. 그렇지 않아? 스님 했을 때 스님이 맞아 스님도 있네 하겠지. 그 생각과 상관없이 그게 전부 아니에요? 이제 할 말이 없어졌어요? 무슨 말씀이라도 한마디 하고 들어가세요. 기운 잘 받았습니다. 기운 잘 받았다고. 기운 받아서 들어간다 그랬는데 기운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해보세요. 마이크 이렇게 붙이지는 말고 기운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그것도 제 생각이죠. 네. 그렇죠. 네. 기운을 받아야지라는 생각할 때 기운이 있지. 방금 저하고 대화하면서 고개 끄덕할 때 갈 때 기운이고 뭐가 있어. 그때는 가족도 없는데. 네.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도 땅도 우주도 기운도.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거기서 속아서 살잖아요. 뭐 여기는 어떤 기운이 있다 하면 정말 있는 것 같고 느껴지는 것 같고 심지어는 뭔가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들리기도 해요. 그죠? 남들 못 보는 거 보는 사람도 있고 남들 못 듣는 소리 듣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 속아버리지. 왜? 실제 보이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법우님도요 지금 남들 못 보는 거 지금 볼 수도 있어요. 자기의 어떤 상태가 좀 달라지면. 근데 그 가시고 보면 뭐 하겠어요? 네. 저 천리 만리 떨어진 곳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상태가 좀 다르게 되면. 근데 그거 들으면 뭐 해요? 그쵸? 네. 그리고 뭐 그 이외의 모든 것, 그거 다 뭐 해요? 다 생각 속으로 들어갔을 때, 분별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대단한 게 얼마나 많아 보여요. 비밀도 많아 보이고 불과 사의도 많아 보이고 그죠? 무슨 뭐 무슨 어디에 유적 이러면서 무엇의 비밀 사람들 관심 갖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그런가? 어떤 돌은 뭐 어떤 마음을 갖고 들면 들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면 안 들어진대 뭐 이런 거라든가 아무튼 말로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묘하다 모르겠다 희한하다 이런 것들도 세상에 많죠. 근데 그거 생각 속으로 분별 속으로 들어갔을 때 끝도 없어요. 그건 끝이 없어. 그리고 그것의 진실은 그냥 이거예요. 아, 내 의식이구나. 내 생각이구나. 거기로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존재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이게 전부네. 이게 우주네. 우주라는 단어의 개념이 아니라면 우주하고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삶하고 죽음 이게 뭐가 달라요? 그 말 뜻 속으로 개념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뭐가 달라요? 이거나 황벽선사나 뭐가 달라요? 이거하고 황벽선사 하면 황벽선사 뜻이 있지.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 뜻에 다 속아버린다 이거예요. 말에 속는다는 게 말 따라간다는 게 그래서 언어도단이라 그러잖아요. 별것에 속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게 속는다고 하니까 무슨 누가 속이는 거 그런 게 아니라 관념에 빠져 있는 거죠. 관념에 이름에 뜻 이름에 속는다는 것은 단어가 가진 뜻에서 못 벗어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야 너 뭐라고 할까 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 그죠? 네. 단어 이 뜻 때문에 네. 내가 야 이 나쁜 놈아 하면 자기가 나쁜 놈이 돼요? 응? 아니요. 근데 바보같이 막 기분 나빠해. 네. 자기가 가진 나쁜 놈의 뜻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내가 나쁜 놈아 하면 갑자기 나쁜 놈이 생겨요? 야, 이 나쁜 놈아 하든지 야,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든지 뭐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예. 나쁜 놈이 있어요. 대단한 놈이 있어요. 그냥 말 뜻에 그냥 다 속는 거지. 그 우리가 그렇게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해라 이러잖아요. 칭찬해라, 좋은 말 해라, 인정해라, 사랑해줘라, 알아줘라. 왜? 생각하니까. 말에 다 속고 사니까 좋은 말에 속고 살아라 이 말이네 그러면. 그죠? 좋은 말에나 에라이 좋은 말에나 속고 살아라 이거잖아. 근데 그건지 모르고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뭐 공감해주고 그 전부 다 좋은 것, 좋은 말, 좋은 감정에 속고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런 것에 속고 살아야 될 정도로 우리가 힘없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 그런 존재가 아니야. 자기들이 자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지. 알고 있는 게 전부 개념이잖아요. 지금 법우님이 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내가 쭉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이해도 되죠? 네. 네. 부정할 수 없죠. 네. 근데 이제 이해가 된 것은 이거는 이제 공부되는 거는 아니고 이제 이해라도 되어야 관심이라도 갈 테니까 아, 정말 그랬네. 좋아. 그러면은 공부라는 거는 뭐야? 하고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으니까 네. 그 이해조차 안 되면 관심도 안 가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 근데 이거는요
이렇게 이해로도 요 정도까지는 이해는 시킬 수 있어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사실이. 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다? 알 수 없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고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알므로서는 비밀이 드러날 수가 없고 우리가 이제 마음이 불편한 것은 실제로는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게 전부고 앉을 때 앉는 게 전부고 먹을 때 먹는 게 전부잖아요. 그런데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이렇게 괴롭게 사니까 이제 공부라고 이름 해서 필요한 생각은 저절로 들되 그거 거기에 매이지 않는 그렇게 살 수 있다.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게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합니까?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단어에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든 단어에 매이는데 그 전부 단어에 나, 자식, 세상, 인생, 삶, 죽음 이 뭐 이런 모든 단어의 뜻에 다 매여 있는데 그 속에서 똑같이 살되 마음이 거기에 전혀 매이지 않는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니까 그 본래 상태는 회복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 무슨 뭐 그냥 뭐 특별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시라. 자연스럽게 대하시라. 이 공부도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거다. 원래 그렇게 흘러가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면 그런 게 안 믿어지겠죠. 근데 좀 계속 하다가 보면 하고 약간씩 이제 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연아입니다. 저는 여기 기다리는 동안 얘기를 다 듣긴 했는데 지금 부처님 사리 얘기를 처음에 오늘 시작할 때 얘기하셨는데 제가 에피소드가 있어서 하나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그러는데 제가 탱화를 이름이 뭐라고 했죠? 연화입니다. 제가 탱화를 그리고 있는데 그 탱화를 같이 그리고 있는 그 도반 같이 그리고 있는 분들하고 있었던 일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누군가 그림을 그리다가 물을 들어갔는데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 물 드는 곳에서. 그래서 좋네. 난 못 보는 것도 보니까. 네. 그래서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탱화를 그리다 보면 거기 되게 많은 다양한 그림들이 걸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부처님 많이 계신 곳에서 귀신을 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한바탕 에피소드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하시는 이제 스님께서 여기서 근 20년을 있어도 귀신을 본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학생들은 그때부터 술렁술렁 하면서 그 물 뜨는 곳에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거기를 뭐 두 명씩 가고 이런 식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렇게 한바탕 이제 소동이 일고 이제 스님 얘기를 듣고 좀 잠잠해졌거든요. 왜 남 못 보는 것을 보면 능력으로 여기면서 왜 본인들은 무서워서 못 가? 근데 거기 또 독특한 게 그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또 부처님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곳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좀 신성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좀 잠잠해졌는데 그림을 같이 배우시는 분 중에서 무속인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분이 이제 지금 그림은 안 하고 계시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같이 그리는 분이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은 왜 잘 숨지를 못하고 거기서 들켰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 무속인 분이? 네, 무속인 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또 갑자기 술렁술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스님 말은 다 없어지고 이제 뭐가 있다, 진짜 있나 보다. 아, 스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셨다고? 스님은 여기서 20년을 그림을 그렸어도 본 적 없다. 본 적이 없다. 이제 학생들은 여기서 그림을 그리다 죽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거기서 죽은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기서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별일이 다 있었을 건데. 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무속인 말 한마디에 또 물을 들어 둘씩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 혼자씩 못 가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까 이제 법문을 시작할 때 사람이 생각에다가 어떤 견해를 이렇게 견해에다가 힘을 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가.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그런 거와 다르게 좀 겁이 이렇게 많이 없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겁이 없는 거는 뭐냐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그 관심이 없다 그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한 관심 바탕, 없으면 뭐 안 무섭지 뭐. 예, 웃고 말고. 그래서 제가 물 들어가는데 같이 제가 한 명씩 데리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아까 부처님 사리 얘기를 하는데 아, 생각이라는 거 그런 부분 참 힘을 실어주면 그 힘이 너무 커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사람의 생각의 힘이 그렇게 큰 거예요. 네. 사람의 생각의 힘.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체험을 했고 하선 법우님 그하고 하유 법우님 목요일 날 법회 때 아까 날파리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그날 법문을 듣고 그 다음 날까지 계속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금강경에 이쪽으로 뭐 저쪽으로 그 뗏목 얘기 때도 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불의에 대한 얘기를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스님께 질문하러 나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모든 게 내가 그 뭔가에 대한 생각에 매여 있는 거 생각에 힘을 싣고 있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까 부처님 사례랑 다 똑같은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서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이게 그 우리 중생들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이렇게 해야 그것이 있다고 믿어요. 네. 있다고 판단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뭐 육신에서 나온 사리라 해도 그것도 있어야 사람들은 믿어요. 있어야 좀 의지를 한다 이거예요. 아 이거 대단한 뭐가 있겠지, 대단한 힘이 있겠지 하고.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우리 중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대상 뭐가 보여야 믿으니까, 들려야 믿으니까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할 것은 아니죠. 그죠? 네. 근데 또 그 어떤 분은 깨우치고 나서 금강경 책을 뭐 태워버렸다 이런 스님도 계셨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예요.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게 의지처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힘이 생기면 이제 그런 방편들은 다 없어도 되게 되겠죠.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 안 그런 사람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어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것에 매어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자기가 그런 것에 매이지 않으면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안 받겠죠. 좋은 영향도 안 받고 나쁜 영향도 안 받고. 근데 자기가 매이면 별 것에 다 걸립니다. 전부 다 걸려요. 어떤 것에든. 그게 자기 마음의 힘이잖아요. 만약에 똑같이 그게 객관적으로 어떤 영향을 준다면 누구나 똑같은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근데 왜 누구는 영향을 항상 보면 그런 영향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죠. 안 그렇던가? 맞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네. 진짜 그것이 어떤 힘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영향을 줘야지. 네. 자기 마음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생각 안 하는 것은 좀 힘이 약하고 이제 자기가 진짜 그런 그
분별이잖아, 그죠? 그 분별의 메이지에 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야. 그 어떤 것에도 어떤 뭐 걸리고 메이고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지고 불편해지고 괴로워지고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공부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지.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아마 물어보라고 하면 물어볼 것 많을 수도 있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그죠? 그럼 이런 거는요? 그럼 이런 건 뭐예요? 뭐 이런 것들. 근데 모든 게 다 그렇다니까. 모든 게. 제가 그 얘기도 몇 번 해드렸는데 왜 제가 출가하고 몇 년 안 됐을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 이제 우리가 갓 출가해서 이제 3인이 계를 받고 뭐 아무튼 그때 당시에 이 뭐지 이거 도량석 도량석이 새벽마다 도량을 돌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찰에 그 말하자면 돌아가신 분들의 이렇게 뭐 탑 모셔놓은 데가 있었어요. 이제 그쪽까지 이렇게 도량생을 하고 와야 돼. 새벽에 나 혼자 일어나서 나 혼자야. 예불도 그럼 이제 그러니까 그때 조금 무서운데 참고 돌았어요. 왜? 그럼 우리는 뭐 못하겠어요. 이런 거는 하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참고 돌다가 이제 참던 게 조금 쌓였는지 나는 딱 갑자기 나가려고 하는데 저쪽에 그쪽에 탑 쪽에서 뭐가 순간적으로 뭐가 약간 불빛인지 뭐 정확하게 이제 모르겠어요. 아니 아주 순간적으로 뭐가 이렇게 휙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보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나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중간적인 일이어서. 그러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 봤던 뭐 도깨비 불이라는 단어. 아 그게 뭐 묘지 근처에 뭐 도깨비 그냥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이제 발자국이 안 떨어지는 거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발자국이 안 떨어질 정도 같아요. 왜냐면 무조건 가야 된다고 여겼는데 발자국이 안 떨어질 정도 같으면 많이 무서웠나 봐.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지 내가 모르겠는데 순간적으로 그때 그러고 딱 지체했던 시간이 별로 길지 않았어요. 그러고 오래 서 있었던 기억은 없거든. 네.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 갔는데 순간적으로 다 그런 마음이 1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이제 그게 이제 분별심이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무섭기는 커녕 말하자면 말로 하자면 전부 다 나야. 그 답도 나고 그 도량도 나고 산 그게 이제 산이었거든. 산도 나고 나부도 나고 뭐 그냥 말로 다 그냥 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좀 설명할 길이 없어서 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근데 그 순간에 눈물이 쫙 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 겁나기는 커녕 그러니까 이제 도량을 쫙 이제 도량석을 목탁을 치면서 도량석을 했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내가 갑자기 마음이 그렇게 변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법문을 생각한 것 했을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순간에 확실한 것은 분별이 없어졌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무장 무에 걸릴 것이 하나도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섭다고 여겼을 때는 막 무서웠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그곳인데 왜 내가 무섭다고 여기면 도깨비 부른지 뭔지 그런 것도 보이는 것 같고 하다가 내 마음이 순간 변해버리니까 왜
그냥 뭐랄까 부리가 되어버렸을까, 내 마음의 분별이 없어져 버리니까 왜 일체에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면 세상이 그런 거라는 거잖아. 누구나가 다 그런 거라는 거, 그런 거라는 거지. 사람 마음은 똑같지. 법부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게 생겼지 않아요? 색깔은 다를 수 있어도 똑같이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속으면 천만 가지가 다 존재하고요. 안 속으면 순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어떤 것에도 걸릴 것이 없어져요. 그게 여러분들의 상태예요. 여러분들의 상태. 항상 그 상태예요. 우리가 항상 그 상태예요. 항상. 항상 그래요. 근데 이렇게 뭐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데 쏙 들어가 버리면 그게 현실 같잖아. 근데 거기서 딱 벗어나면 또 언제 그랬냐 싶게 그냥 빠져 있는 것 뿐이에요. 빠져 있는 것. 거리가 없어요. 그렇게 무장무해한 분별을 벗어난 마음하고 지금 분별 속에 있는 마음하고 거리가 없어요. 없어.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똑같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또 귀신 이야기도 한 번씩 해야 재밌죠. 네. 귀신 없었어요, 스님. 없었어요? 그래, 거기 탱화를 그리니까 아주 성스러운 곳이다. 생각할 때는 성스러운 곳이었고 또 뭐 귀신이 나타났다 이러니 또 무서운 곳이 됐고 우리 마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마음이 너무 기가 막힌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성스러운 곳이 갑자기 귀신 나오는 곳이었다가 뭐 그게 자기 한 생각에 달려있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그렇게 신출 비몰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묘한 그게 자기 마음이란 거를 모르고 산다고 우리가 모르고 살잖아요. 그냥 내 마음 뭐 별 그냥 그런 게 자기 마음인 줄 알아.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것만 자기 마음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보세요. 기가 막히지. 삭삭삭. 그러니까 이게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교육을 잘못 시키면 우리가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부 매여가지고 좋은 것과 싫은 것에 크게 보면 그죠? 좋은 것과 싫은 것에 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픈 환자가 있어서 돌본다 치자. 그럼 돌보고 있다. 내 현실은 왜 이런가? 나는 왜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건 뭐야? 응? 생각이지. 근데 지금은 씻어준다 그러면 씻어주고 있는 그게 전부잖아요. 밥을 먹여준다 그러면 밥 먹여주는 그게 전부잖아요. 일으켜준다 그러면 일으켜주는 그게 전부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의 짐은 그냥 어쩌고 저쩌고 왜 우리 집에는 이런 가족이 있어서 내가 놀러도 못 가고 근데 여러분들이 놀러 가도 똑같아요. 그 씻어주고 일으켜주는 거하고 놀러 갔을 때도 그런 거 하잖아요. 놀러 갔을 때도 뭐 산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서 올라가고 뭐 배를 탄다? 그럴 때도 뭔가 힘들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즐거워. 예, 똑같은 몸을 움직여도 생각에 따라서 내가 노느라 이렇다 생각하면 즐겁고 이거 일이다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똑같이 그냥 똑같은 몸의 움직임인데 그죠?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생각의 노예가 되어서 사느냐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벗어지지가 않거든. 그쵸? 근데 요런 거를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벗어지지도 않아. 그냥 일시적으로는 좀 가볍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아 내가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거 몸이 움직이면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가볍겠지만 그런 일시적인 가벼움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자기 인생이고 이게 우주고 그죠? 우주라고 하든 이렇게 하든 인생이라고 하든 이렇게 하든 나라고 하든 이렇게 하든 그게 마음에서 둘이 아니게 실제로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 생각으로는 그게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다던가 아니면 어쨌든 간에 자꾸 관심을 두고 이렇게 소위 공부라고 하는 것을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변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네. 참 막연한 얘기는 얘기죠. 자기도 모르게 이런. 근데요, 사람들은 막연한 얘기를 싫어하거든요. 막연하지 않은 얘기를 해줘야 좋아해요. 근데 막연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소용이 없어요. 막연한 게 오히려 진짜하고는 더 가까워요. 예, 마치겠습니다.